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닮았으면 하는 건 안 닮고요. 안 닮고. 안 닮았으면 하는 건 그건 따라하고.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참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신앙을 좀 물려줬으면 하는 건 왜 그렇게 어렵죠? 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부모가 되면서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운다고. 사실은 네. 신앙을 잘 물려주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정말 재산보다 더 네. 물려주기 힘든 게 바로 신앙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뒤를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을 함께 만날까 합니다. 아버지의 새벽 기도의 열매세요. 동양화 화가시자 홍대 겸임 교수로 미대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정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얼마 전에 장로님 되셨다고요. 예, 예. 예 너무 젊으시네. 아유, 나이가 50이 됐는데 젊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보통 예전에는 뭐 30 넘어가면 장로님 피택 됐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예. 교회에서는 뭐 60 넘어야. 60 넘어도 힘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니,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젊기는 젊으신 거네요. 네. 아, 젊으신 거네요. 근데 미술계에서는 아주 예, 예.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유명 베스트셀러 도서들, 많은 분들이 네. 사랑하셨던 그 네, 책의 네. 삽화를 그려주신 분들로. 그려주신 네, 예. 분으로 또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한데 예, 예. 어떤 책들에서 그림 만나볼 수 있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긍정의 힘을 비롯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전신에 화상 입었던 그 이지선 씨 네. 지선아 사랑해 예예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두란노 서원하고 보통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나온 세계적인 목사님들 책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LBU 침례교회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양화 전공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예. 사파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전시를 갖다 하는 거는 1년에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파 그러면 작가들 쪽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작가가 되기 힘든 분들이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사파를 많이 그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좀 순수 미술 쪽이 아니고 좀 약간 그거보단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작품성이 있는 사파를 갖다 그리면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또 정부의 서적에 깔려 있으면 제가 작품을 갖다 하는데 또 어떤 보조 수단의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파를 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걸 통해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전시회에서 이제 봤던 작품들하고 좀 틀리게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파 그리시느라 그러면 본업에는 또 소홀해질 수 있을 텐데 예.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상이란 상은 다 휩쓰셨어요. 자랑 좀 해주십시오. 뭐 저는 여기 있어도 많네요. 아 얘기를 네. 못하겠네요. 뭐뭐를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대학 강의를 처음 나갈 때 1사교시 수업을 청주의 충북대학교, 58교시 수업을 대전의 충남대학교, 야간 수업을 경상북도의 경북대학교, 와. 예 그렇게 수업을 번쩍번쩍 했습니다. 번쩍번쩍 도깨비처럼 그냥. 예. 와.
그러고 이제 수업을 갖다 보통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을 수업을 하면서 전시회는 보통 화가들보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저 작업을 했나 의심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96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이제 동양화에서는 최초로 동양화, 서양화, 조각판화 네 개 분야 이제 전체 통합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한 55세 정도쯤에 하는데 제가 이제 37살 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이 화단에서 제가 목표하는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더 물을 고봉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용산구의 미술협회 회장을 갖다 하고 동네 일부터 다시 이제 거꾸로 하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돈이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제 재능을 갖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일 같은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무슨 할 일이 있으세요? 아, 동네에서는 안만해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미적인 감각이 또 좋은 동네여야 돼서 미술협회 회장을 갖다 두 번 했고요. 또 현재는 또 이제 용산구 문화예술 총연합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용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홀트 장애인 학교에서도 뭐 돕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JW 중예그룹에서 하는 공모전에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전을 뭘 할까 여쭤보길래 딴 것보다도 장애인들 쪽을 위해서 행사를 갖다 하면 어떤가 해서 이제 그 제안을 갖다 했는데 그 이유는 절 평생을 절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청각장애인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이 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청각장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고 이제 저희 딸 때문에 뭔가 이제는 저희 딸 나이에 어린 저 유아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같은 걸 해야지 제가 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홀트 장애인 학교 명예교사가 되면서 그때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애가 태어날 때 하나님 제발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저희 애가 낳으면서 하나님 제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마음은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애가 장애인이 안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걸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제가 이제 홀트 장애인 학교에 명예교사를 해서 이 애들과 함께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저희 딸과 같이 와가지고 앞으로 같이 장애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명예교사를 쾌히 승낙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멋진 학교시네요. 네. 근데 딸을 위해서라면 그림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되겠다고.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 아직 장로는 아니고요. 이제 네. 피택 받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머리 안에 받으셨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저희 애를 갖다 46세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계적인 화가 되려고 작업실에 있다 보면 저희 딸한테는 좋은 아빠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밤새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 딸은 혼자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가 되는 것보다 우리 딸한테 좋은 아빠가 되자 작품을 좀 덜 하면 어떠냐 내 평생에 저희 딸 하나 키우는 게 더 좋은 작품이지 어떻게 내가 그리는 게 좋은 작품인가 아유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저희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작업하는 걸 많이 포기했고요. 또 저희 딸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예전엔 전시를 많이 갔지만 저희 딸하고 같이 놀이터를 가준다든가 아니면 또 같이 늘 함께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또 언젠가 저희 딸애가 조금 더 이제 크다 보면 그때는 제가 이제 작업에 조금 더 이렇게 정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딸과의 시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면서 작품 예. 활동을 잠깐 접으시는 것도 진짜 의미는 있겠다 싶은데요. 예. 근데 그림에 그렇게 빠져 계신 분이 지금 이제 화가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원래 꿈이 권투 선수셨어요? 예예. 사람 못 때리실 것 같거든요. 주먹 안 쓰실 것 같고. 예. 권투를 좋아하셨군요. 예, 제가 원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권투를 갖다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수업만 끝나면 저희 친구들과 그 권투하는 것 때문에 늘 그렇게 보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권투를 하면서 또 합창반에 또 피아노 반주도 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장남인데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58명 중에 54등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를 갔다 못한 게 아니고 많은 거죠, 대학을 갔다 갈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 꿈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인왕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우승을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투를 갖다 하게 됐고요. 또 지금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요즘에 그 UFC라고 격투기. 네, 늘 그걸 갖다 미술 다음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눈매가 날카로우시고. 네. 난 그림을 그리시다가 보니까 눈매가 날카로우셨나 그랬더니 격투기 하시다가 보니까 그러셨나. 그래도 물이 어떻게 또 미래를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권투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그 약속을 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아무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만 들어가서 네가 하고 싶은 권투를 해도 좋다. 그게 이제 부모님하고 약속이어서 미대를 가거나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권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뭐 미술, 음악, 체육 다 했지만 미술 쪽이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미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몇 학년 때요? 고3 올라가면서부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술 쪽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홍익대학교 갈 때도 홍대가 어디 있는 학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홍대를 왔습니다. 홍익대 미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 이제 홍대를 오려고 온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홍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대학이 아니죠. 홍대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 그 당시 미술학원 그 원장 선생님이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국대가 가기가 좀 만만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동국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가 이제 불교학과다 보니까 불교미술학과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당시에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불교학교를 갈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홍대를 갔다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대를 가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하고 정 그러면 나는 홍대를 만약에 시험 봐서 떨어지면 그건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한 거니까 홍대를 떨어지면 그냥 권투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홍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홍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붙으셨어요? 예, 저 뭐야? 잘 붙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예. 그렇게 된 데에는 글쎄요.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을 가면서도 이제 많이 걱정을 했지만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이유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권투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모님의 의지라든가 신앙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 생활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셨나요? 예, 저는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저희 집 앞에 있는 지금의 다니는 이제 대성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가정 예배 들을 때 쉬웠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셨었다면서요? 정말 저희 집이나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제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그 당시 기도하시고 특히 저희 어머님이 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늘 오시길래 또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어머니가 쇼를 하시나 보다 늘 그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을 살며시 뜨면서 쳐다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저렇게 내가 대학 가는 걸 원하시나 싶어가지고 그날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부모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대학을 가는 걸 갖다 원하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을 써놓고 그러고 이제 대학 가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렸는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저 제가 썼던 그 내용을 청소년들 어디 교과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이며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꼭 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게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림만 있고 십자가나 그 교회의 그 명칭이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기독교 책을 갖다 제가 그리면서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바빠서 성경 말씀을 안 읽다 보니까 이런 걸로 성경을 읽게 하고 뭔가 관심을 갖게 하나 보다.